스타크래프트 브로드 회장님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차 스타랭킹전 시즌의 네번째 여행인데 이몽규 이기면 승자조 가서 졸장가 없습니다. 경기하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5시 진영이 노란색 태양 구성훈입니다. 구성훈 지금 첫 게임 졌기 때문에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11시 진영이 빨간색 저그 조일장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몽규 선수입니다. 이몽규 선수. 네, 광고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한 광고만 할게요. 한 광고만. 여러분들 자료 있죠. 자료 제가 지금 백업해가지고 이제 올릴 건데 파일팁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은 30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닉TV에 있는 그 배너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가입하시면은 동영상 및 게임 뭐 여러가지 3000기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포인트 주우니까 뭐 성인 자료든 제가 올리는 스타크래프트 자료든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통합검색 소닉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일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TV 누르시면 돼요. 그냥 소니 TV 오셔서. 네. 자, 어쨌든 8배럭인가요? 8배럭이네요. 자, 구성훈 선수 일어나니 오후님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저 햄버거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된다고 안 먹고요. 네, 오늘 제가 점심도 안 먹어서 그래요. 네, 오늘 제가 점심도 못 먹을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살 뺀다 그랬는데, 제가 점심도 못 먹으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자, 여러분들 지금 안마다 먹으면서 할게요. 지금 제가 더럽게 먹진 않으니까요. 맞죠? 먹방 안 해요. 내 컴퓨터에 뭐 이몽규 좀 되는데요. 대각선이기도 하고 지금 이몽규는 8배럭에 대비해서 지금 딱딱 다 돼있어요 지금. 너무 완벽해요 이몽규. 이거 저걸 뽑으면 맞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이거는 빌드를 구성훈이 평소에 쓰면서 이몽규가 당했던 거를 이몽규가 두 번 다시는 안 당한다라는 뭐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벙커 올라오는데요. 저걸린 두기와 드론들. 저걸린 드론 많습니다 지금. 마린 두기. 어쨌든 드론과 저어린들 나가고 있죠. 마린들은 현재 4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몽규 오늘 뭔가 좀 따라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늘 게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이몽규 선수의 좋은 플레이로. 대바데님 여기서 2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왜 그래요? 제 얼굴이 좀 불쌍해 보이나요? 대바데님 여기서 200개. 비롱 채콩님 결국 3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린들 잡아주고요. 대바데님 200개 감사합니다. 용선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이몽규. 이몽규 선수 오늘 너무 좋은 플레이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이몽규가 구성을 잡고 승자조 올라갑니까? 너무 좋은데 이몽규 선수. 자, 이몽규 선수 정말로 그 많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선수인데. 자, 이몽규 선수. 자, 어쨌든 일부러 드론 빼가지고 드론 많아 보이는 척 하는 거죠. 왜냐면은 쓰레처리 플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마린한 게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아 이걸 그냥 내주네요. 차라리 안 보였다면은 드론이 이 정도 된다면은 예, 쓰레처리 플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 저울링들 들어가죠 지금. 아, 마린들 다 잡아내고 있고요 지금 마린들. 자, 이러면서 아 이거는 앞마당쪽 구성우 선수 이몽규에게 너무 퍼펙트하게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아, 뭐 이거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예. 아, 오늘 경기 빨빨 끝났는데 이거 지금 구성우 선수 이몽규에게 완전히 당황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야, 이몽규가 구성훈을 상대로 2연승을 하면서 승자조로 조일자가 붙게 될 것 같고요. 야, 치지. 이러면은 8강의 저그 한 명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야.